네, 안녕하세요. 산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멋진 나무가 있습니다. 자, 뿌리가 바위를 이제 걸터 안고 이렇게 올라갔어요. 이 나무는 야마모모라는 나무입니다. 익는 이제 그런 나무입니다. 밋둥지가 너무 멋있게 그냥 잘 자랐네요. 바위를 걸터 앉았어. 이렇게. 어디 무슨 나무 제단 같은 느낌이 드네요. 반대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? 정말 멋있게 뿌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? 나무 가지만 해도 한 10가지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높이는 한 10m가 좀 넘는 것 같고요. 진짜 이렇게 멋있게 잘 나왔네. 여기 바로 앞에 또 바위가 하나 있어서, 이거 뒤로도 바위가 하나 더 있어요. 똑같은 크기에. 뭔가 제단 같은 느낌도 들고. 이거 보십시오, 이거. 요렇게, 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, 뿌리가. 바위를 타고 올라가서, 요런 게 어디 이제 집 가까이 있으면, 정말 보물 같은 나무가 되겠네요. 자, 보여드립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이 가느다란 나무는, 요거는 이제 황칠나무, 씨가 떨어져 가지고 올라왔네요. 이파리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고, 야마모모 저 끝까지 한 10m가 좀 넘어요. 이거 이제 열매 따가지고 술 담그고 그렇습니다. 시골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술 담그고 하는데, 뭐 굉장히 독해요. 25도 소주로 담궈서 이제 마을 축제할 때 어르신들이 가지고 오는데 아주 그냥 진합니다. 네, 위에는 이렇게 생겼고, 이거 봐라. 아주 그냥. 앞에 작게 저렇게 이제 고비가 하나 올라와 있네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야마모모 멋진 뿌리를 감상하고 올라가겠습니다. 또 자연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올리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이거 봐라. 딱 어디 그 왕께서 앉는 뭐 그런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면 왕께서 앉는 그런 의자 같은 느낌도 들고. 좀 멀리서 좀. 오늘 멋진 나무 야마모였습니다.